밤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바라 살피시서 눈보다 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 미명 시간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선지통선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서 아버지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포할 말씀은 하나님과 화목하자.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하고 뭐하자? 화목하자. 그래서 성경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사랑과 축복과 용서와 믿음과 치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우리들에게 뭐 저주와 분쟁과 분노함과 등등 그 반대의 길을 우리한테 가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한 서로 축복하기를 원하고 또 서로 뭐예요?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입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과 서로 뭐이라? 화목해라.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인류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주시려고 애써 오셨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인생들에게 향하여 외치고 있었지만은 인생들은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유면한 채 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보면서 살아왔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 화목 제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인류하고 이 백성들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화목 제물로 주셨다고 말이죠. 로마서 5장 11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성경을 많이 찾아요.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가 세상에 들어오고 주로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예, 11절도 한번 읽어보시게요. 11절 시작.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 그래서 그 화목, 즉 화목을 얻게 하시려고 주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하나님하고 나 사이는 죄가 있으면 화목하지 못해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아멘.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면 너희들은 언약을 하는데 화목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화목해라 하냐면 누가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는 뭘로? 소금으로 화목해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소금으로 우리가 화목하냐 그 말이죠. 구약 성경 안에 들어가 보면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려고 소금 언약을 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뭘로 언약을 하면 말씀으로 이미 성경 안에 말씀으로 언약을 해서 그 언약, 그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잘 아시겠지만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한 내용이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너희들을 보내주면 너희들은 그 메시아를 뭐라라? 만나라.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약 성경도 들고 있고 신약 성경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신약 성경을 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또한 어떠한 것을 약속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서 그 언약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물론 믿는 자가 복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두철미하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먼저 알고 믿고 행하라. 그래서 알고 믿고 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3대 요소다. 그러면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이 언약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럼 언약은 약속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그냥 지키지 않고 말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신약 성경을 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시 아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어디에 오시고 누구에게 오시고 오실 때는 뭔 준비를 하겠는지를 알아서 그 약속을 지키는 자들이 내가 소금 언약을 지키는 것하고 똑같다고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또 분명히 약속대로 또한 재림이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나실 때가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성경은 그거를 말씀하시고 성경대로 예수님도 고전 15장에 가서 보면 고전 15장 1절에 3절까지 보시면 예수님도 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성경대로 나셔서 성경대로 사역 가시다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결국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이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66권을 또한 재림이 끝인데 이 재림 때는 어떠한 상황이 되고 어떠한 위치가 되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정말 그 어떤 성경 안에서 분명히 예수님 오실 때 우리한테 조건이 있죠. 너희들 등과 기름을 준비해라. 예복을 입어라. 두루마기를 빨아 입어라.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생명책의 기름이 되어라 등등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것들을 조건에 내가 다 들어가서 깨달아서 그 말씀을 지키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소금으로 보였다 언약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너희가 화목하지 못하면 주를 본다 못 본다? 못 본다고 합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참 우리에게 복을 준다, 우리에게 좋은 길을 준다는 말씀도 많이 있지만 분명히 성경이 양면성입니다. 어느 누군가는 구원을 받지만 어느 누군가는 심판을 받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 앞으로 나온 자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대부분 누구였냐? 서기관 바리새인들. 열심히 하나님 믿었던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또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만 영접했다고 예수님만 믿고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이제는 재림 때에 또 예수님이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구 먼저 믿는다 했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분명히 내가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일이 있을 때 너희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히브리서 9장 28절이나 또 마태 24장 29절에서 31절에 가서 보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누구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시록에서는 또 이제요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일곱째 나팔 소리 들었을 때 우리는 그 구원의 나팔 소리를 듣는 것이며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로 변화가 된다고 바꾸어진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나팔 소리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나팔은 누가 분다기 때문에 천사가 분다겠지요. 그래서 그 천사들을 저와 여러분은 만나야 됩니다. 성경에서 참 그래도 하나님을 진실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 만났습니까? 천사 만났습니다. 모세도 만났죠. 야곱도 만났죠. 예수님도 만났죠. 또 바울도 만났죠. 등등 만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롯도 만났죠. 롯도 소활생에서 하나님 심판을 하실 때 천사를 보내어서 피하라고 지시한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을 바꿔주는 그런 일들을 천사가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천사의 소리는 어떻게 들을 것인지도 한 번쯤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목하지 못하면 뭐한다?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러면 분명히 화목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그 어떻게 하면 화목해질 것인가? 내가 예수님 믿는다, 뭐 기도한다, 찬송한다 이건 아니겠죠? 분명히 화목해지는 방법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우리한테 방향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말씀에 정말 고민하면서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핵심대로 내가 신앙하면 사람은 비록 나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한다고 말이죠. 히브리서 또한 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한테 5장 18절에서 화목해 하는 우리의 너한테 뭘 줬다? 직책을 줬답니다. 그럼 우리 직책이 목사님이 아니고 원장님이 아니고 또한 어떤 강도사님이 아니고 당회장님이 아니고 이건 사람에서 온 직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질서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운 직책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사의 직분을 준 것은 하나님의 직책을 화평케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라고 각자 나름대로 그 직책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직책은 화목해 하는 직책이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또한 백성들이 화목해 주시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쳤을 때 최고의 직책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직책이 있다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말대로 해서 어떤 우리들과 백성들 이끌어가고 어떤 단체를 이끌어가고 어떤 것들 해간다 할지라도 먼저는 내가 하나님하고 화목해서 하나님하고 화목해지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해서 또한 옆 성경 안에서 발견을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줬을 때 내가 최고의 직책을 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어디 가서 보냐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더불 우리로 자기를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아멘. 성경을 들고 있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한테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직책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직책을 받았는데 이 직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 직책이 바로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죠. 참 복음을 알아서 참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께 참 신앙다운 신앙을 해서 직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 복음, 저는 그래요. 분명히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거든요. 복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온 것은 누구에게 복음이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에게. 그들은 예수님이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음이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 뒤를 이어서 또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복음은 어떤 것이냐면, 재림의 소식을 아는 것이 또한 큰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 구약은 무엇을 말했고 신약은 무엇을 말했고, 이것을 딱딱딱딱 해서 분류를 해서 딱딱 알았을 때 이 성경 한 권이 나한테 깨달음이 되고 나한테 길을 방해하는 길잡이가 되고 방향계시를 해주는 것인데, 우리가 신앙 20년 했네, 30년 했네, 뭐 모태신앙이네 등등, 목회자네, 뭐 모든 것을 내가 신앙을 자랑할 수 있는 만큼 어떤 직책을 가졌는데, 이 성경 한 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저도 깨닫은 건 아닙니다, 많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내가 법대를 따온다 해서 법관이 다 되는 건 아니죠. 분명히 뭐에 시험을 합격해야 됩니까? 법 공부가 뭐예요? 사법고시. 사법고시를 합격을 해야만 법관이 되는 겁니다. 의사, 내가 의과대학 나왔다고 해서 의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그 고시를 합격을 해야만 내가 의사라는 직분을 받는 것이고, 또한 내가 사대를 나오고 사대를 나왔다 해서 내가 선생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임용고시를 합격을 해야만 내가 결국은 교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에게 꼭 필요한 것은 천국 교과서입니다. 이 성경은 천국 교과서인데, 이 천국 교과서 하나 우리가 신앙 10년 했네, 20년 했네, 15년 했네, 몇 년 했네 해도 뛰지 못하고 헤매고 있어요. 헤매고 있는 자들 저는 많이 수없이 보았습니다. 우리 일독해야지, 성경을 깨달아야지, 알아야지 하고 성경이 펼쳐서 보지만 그 말이 그 말이고 이 말이 이 말이고 해서 성경의 흐름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을 신학, 저는 죄송해요. 여기는 지금 좀 장성하는 분들이 오셨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신학 대학을 나왔다는, 신학교를 나왔다는, 소위 3년, 4년, 몇 년을 공부했다는 분들이 성경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고, 그 사람들을 많이 저도 피드백을 해줘보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물어보면은요, 몰라요. 성경 몇 구절,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알았던 말씀 가지고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성경 안에 감추인 뜻을 모른다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 무엇을 감추는데 그 감춘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비밀이에요. 성경은 비밀인데, 이 비밀은 분명히 아모스 3장 7절에서도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는 이걸 보이지 않고는 그걸 행하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잠언 1장 7절에서는 나는 지식이 하나님이다, 나는 근본이 뿌리가 지식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또 뭐에 갖춰라? 지식을 갖추어라. 근데 잠언 1장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거만한 자들아, 너희들이 지식을 어느 때까지 폐하겠느냐, 나를 듣고 책망을 할 때 너희들을 그 훈계를 받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여줄란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분명히 구약 때는 하나님의 신을 부어준다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 신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 진리의 성령을 잘 받아서 이 말씀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이 보여진다는 것은 계시예요. 매 계시, 그러면 우리는 막 뭐 계시 받았네, 어디서 뭐 산에서 있다가 계시 받았네, 계시 받아갖고 남이 뭐 기도를 해주고 뭐 해주고 이런 계시가 아닙니다. 성경은 열게 보일 시 열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계시예요. 감췄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인데, 아무나 성경은요 아무나 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저희가 있고 하나님께서는요 알곡과 투쟁이가 있고 의인과 악인이 있고 하나님은 생명과 사망이 있고 복과 저주가 있고 두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면서 너는 어느 길에 갈래, 어느 편에 설래, 이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